네, 1시에 이어서 4시로 인사드립니다. 쇼호스트 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주미연입니다. 네, 오늘 동기 방송이에요. 계속 1시에 이어서 아까는 이제 노프를 보여드렸다면 오늘 네. 좀 스튜디오가 화려하죠, 지금. 아니, 지금 내 옷장을 보고 있는데 옷장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정신없어. 여기는 지금 떨어진 옷이 없어 다행인데 나는 내 옷장을 열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바지도 떨어져 있고 알아. 머플러도 떨어져 있고요. 우리 옷 찾을 때만 이렇게 밑에 찾잖아. 위에 옷은 걸려있는데 사실 찾는 거는 밑에서 찾기에 좀 바빠요. 네. 겨울에 옷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니트나 코트나 패딩이나 사실 지금 우리 옷장이 되게 정신없고 칙칙하고 무거울 거예요. 맞아요. 오늘 그런 고민들을 좀 싹 해결을 해드리려고 스마트인 거를 준비했거든요. 네. 스마트예요, 스마트. 진짜 아니 근데 알록달록 이 색상도 저는 너무 예쁘고요. 예쁘죠? 진짜. 컬러풀해. 맞아요. 정말 좋은 기능 많으니까. 칙칙하잖아요. 일단 화려하게 오늘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게 어떤 그냥 뭐 수납만 좋은 건지 어떤 기능이 있는 건지 이게 수상 내역도 어마어마하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일본, 중국 여기서 특허를 받은 옷걸이에요. 맞아요. 사실 옷걸이 사실 뭐 하나 가지고 뭐 상을 또 받고 특허를 받고 뭐 옷걸이가 뭐 그렇게 아니야. 대단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야 진짜 그만큼 기능이 많이 있으니까 많죠. 그리고 사실 맨날 쓰는 거고 옷을 매번 갈아입고 걸어놓고 사실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어떻게 보면 소품?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오늘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토미님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자마자 토미님 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저번 방송 탕 할 때도 되게 재밌게 왔었는데 맞아. 감사합니다. 오늘 무궁화 감사드리고요. 네네. 저희 오늘 스마트 행거를 준비했어요. 특허받은 기능성 행거인데 오늘 9,900원인데 네. 30개가 갑니다. 구성 맞아요.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오늘 옷걸이가 기본적으로 20개가 가고요. 컬러별로 가요. 막 무작위로 가는 게 아니라 검은 컬러, 오렌지, 그린 여기 지금 그린이 없는데 옐로우까지 네 컬러가 다 가고 맞아요. 거기에 오늘 핵심은 연결 후기거든요. 좀 이따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 연결 후기 바지걸이까지 사실 바지가 그쵸. 우리 남편들 바지도 걸어야 되고 맨날 정장바지 바지 걸 일이 많은데 바지걸이까지 다 해서 오늘 30개 가죠. 30개 가요. 30개 네. 가는데 가격이 9,900원입니다. 네, 9,900원에 오늘 30개 스마트 행거로 만나보실 텐데 일단 뭐 보여드리죠. 일단 우리 아니 오늘, 이게 딱 보면은 그냥 우리 집 옷장 다 이렇잖아요. 그쵸. 사실 코트도 걸려 이제 겨울이니까 코트도 걸려 있고 저 같은 패딩. 경우는 여자들 옷이나 뭐 남자들 옷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퍼 달린 거 있잖아요. 퍼가 많죠 요새는. 이런 거 눌리면 진짜 안 된다고요. 안 예뻐. 퍼가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앞으로 가, 얘는 앞으로 가 이렇게 해서 진짜 옷 놓을 자리도 없는데 네. 오늘 이 스마트 행거로 정말 정돈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다둥맘님도 오셨어요. 무궁화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바로 좀 보여드릴게. 일단 이 옷이 뭔지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뭐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제 여기 무궁화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몰랐는데 무궁화 옛날에 유니폼이었대요. 진짜 알록달록한 애기들이 좋아하려나? 아니 이거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 아니 이거 좀 있으면 이제 고객님들이 그거 언제 팔아요? 할 것 같아. 이게 약간 그 트레이닝복 유명한 그 스포츠 브랜드 느낌이 좀 나면서 되게 유니크하죠. 아니, 되게 화사해서 트렌디해 보여요. 네. 우리 동기인데 근데 저는 지금 스마트 행거에 걸려있고요. 미니 씨는 네. 지금 일반 옷걸이에 걸려있어요. 일반 그 일명 세탁소 옷걸이죠. 그쵸. 그냥 사실 이거 제일 많이 쓰잖아요. 집에 행거 제일 많이 구매하세요? 저는 특별히 막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머머머머. 아이고. 신났다. 왜 이랬죠? 옷걸이도 지금 난리 났어요. 아니 보통 우리가 행거를 구매 옷장이나 뭔가 여러 가지 다른 소품들은 구매를 하지만 사실 맨날 쓰는 이 행거는 구매를 따로 뭐 한다거나 내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러기는 사실 저도 그래 본 적이 많이 없는데 일반 진짜 집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세탁소 행거 맞아. 그리고 오늘 해피맘 스마트 행거 비교를 해볼게. 일단 첫 번째 기능은 옷이에요. 잘 안 떨어져요. 여기 보시면 해피맘에는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어요. 네, 논슬립 처리가 이 화이트로 깔끔하게 지금 딱 보이시죠?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해피맘이라고 예쁘게 써져 있으면서 고무 소재로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옷이 떨어지지 않게끔 이게 보기에는 이게 뭐야? 이게 잘 모르 지금 화면상으로는 그냥 퍼플에 화이트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져보면 오돌토돌하면서 이게 뭔가 내 옷을 조금 잡아주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이게 그냥 예쁘기만 한 그런 기능이 아니고 그쵸, 기능성이죠, 내 옷을 흐르지 완전히. 않게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저희가 그래서 같은 옷을 두 벌을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또 동기잖아.